아, 자꾸 가벼운데. 아, 노트북 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노트북을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아, 본의 아니게 요즘 노트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먼저번에 제가 제 딸내미를 위해서 준비한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트북 소개 영상을 보셨는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에이서에서 노트북 리뷰를 하나 부탁해 오셨습니다. 노트북 하나를 데모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이서 노트북을 한번 뜯어보고 이 노트북은 어떤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트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었던 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게이밍 노트북이긴 하지만 게이밍용으로 쓰지 않을 그럴 노트북을 선택하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픽카드도 3070 이상급이 돼야 됐고 3060 이상이거나 3070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텔 CPU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너무 큰 장벽에 부딪혀서 저렴한 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트북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사이즈도 커졌고요. 화면도 16인치로 커져서 일단 노트북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이즈 그리고 용량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 딸이 써야 되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걸 선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트북은 될 수 있으면 크기가 좀 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들고 다녀야 되는 건데 들고 다니는 화면이 뭐 좀 작다 이런 것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 작으면 모니터 하나 놔두고선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저번에 선택할 때는 그럴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펙에 맞춰서 CPU는 인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3070, 용량 넉넉하니 화면도 16인치 뭐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인치에 들고 다니 이게 아주 좋은 사이즈, 저렴한 가격, 적당한 스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이 모델은요 Swift X라는 시리즈고요. 모델명은 SFX14-41G 모델입니다. 이거 좀 모델명은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CPU는 AMD를 썼어요. AMD가 최근에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게이밍용으로는 AMD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AMD도 한번 고려를 해봤었는데 AMD는 전반적으로 노트북이 사이즈가 좀 작고 저렴한 모델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델은 바로 AMD Ryzen 5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픽카드는 3050Ti가 들어가 있습니다. 3050Ti도 나쁘진 않아요. CPU가 상당히 좋은 CPU입니다. 3050Ti는 3060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 대비 성능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성능도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이즈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뭐 많은 지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것도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빌려왔습니다. 에이서에서 나온 거고요. 이건 데모 버전이라 일단 한 번은 오픈한 거예요. 근데 내용물이나 이거는 풀사이즈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물부터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장은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매뉴얼, 인터내셔널 보증서, 워런티가 있고요. 매뉴얼 보는 사람 없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뉴얼을 싫어합니다. 여기 박스에는 전원 아답터가 있어요. 노트북을 한번 꺼내볼까요? 박스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내려놓고요. 아하! 모양으로 봤을 때 알루미늄인지 플라스틱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질감이나 이런 거는 뭐 때나 이런 거 잘 오염 안 묻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알루미늄 같기도 하고 마감 상태나 힌지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여요. 플라스틱보다는 금속성 재질로 많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상당히 작아요.
저 16인치 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슬림하게 느껴지네요. 키보드는 풀사이즈에 가깝긴 하는데 살짝 작은 듯도 싶어요. 풀사이즈보다는 살짝 작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간격이나 이런 건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오타가 많을 것 같진 않고요. 넘버락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감이 이게 알루미늄 맞는 것 같아요. 질감이 딱 좋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FHD 해상도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USB-C, HDMI, 그 다음에 USB-A 타입. A 타입이지만 파워 버튼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 파워 공급도 가능한 배터리 연결하거나 그래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USB-C는 모니터도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USB 하나가 있고 배터리 인디게이터랑 뭐 전원 인디게이터 같고요. 이어폰 잭도 있습니다. 그리고 캥시턴 락도 있고요. DTS가 내장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운드에 조금 신경을 쓴 것 같기는 해요.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사운드를 좀 신경 써야겠죠.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상당히 조용해요. 상당히 조용하고요. 에이서 로고가 이렇게 짜잔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상태는 상당히 훌륭한 걸로 보여요. 이 정도면은 뭐 들고 다니는 용도로 훌륭할 것 같고요. 배터리가 30% 남아있는데 일단 윈도우즈가 깔려서 왔어요. 다행이네요. 윈도우를 다시 깔면 어떡하나 고민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모니터를 한번 살짝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좀 연결을 해볼게요. 모니터는 300니트에 상당히 밝은 조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색감도 꽤 넓은 모니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워낙 밝아서 밝기가 그렇게 확 느껴지진 않지만 이 정도면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밝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모니터 테스트 패턴을 제가 좀 띄워서 보고 있는데요. 보이실래나? 예, 보이실래나 모르겠네요. 모니터의 상태가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모니터가 그라데이션 재현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노트북으로서는 화질은 상당히 좋네요. 예, 화질은 어느 정도 훌륭한 것 같고요. 윈도우즈 10이 깔려있네요. 요거는 뭐 업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시스템 정보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꽂혀있는 것은 16기가 꽂혀있네요. 그래서 빨랐나? 생각보다 부팅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64비트. CPU는 라이젠 5고요. 5600U예요. 그래픽카드가 3050Ti 랩탑용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젠도 그래픽을 같이 지원하고 있네요. 그럼 그래픽카드 두 개가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파워나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엔비디아 GPA 응용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솔직히 윈도우즈도 이제 많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충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많은 영상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별로 관심 없고요. 저는 외형과 들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무게감이나 이런 건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비해서는 이 금속성 재질을 많이 써서 무게가 좀 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요. 저는 뭐 주로 이제 맥을 많이 쓰는데 맥과 비교했을 때 그닥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맥보다는 조금 두꺼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펜은 처음이나 부팅하거나 많이 쓰지 않을 땐 상당히 조용한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를 좀 키고 지금 몇 가지 돌렸더니 살짝 소음이 올라오는 거 보니 그러니까 펜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베젤이는 이 앞쪽 베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무 바킹이 있어서 키보드에 눌리는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약간 단차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구멍은 조금 아쉽네요. 여기 앞만 해도 마이크 구멍하고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조금 가벼워 보여요.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는데 이거 보이실래나? 보이실래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보이실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위쪽에 요 위쪽에 구멍이 있어요. 요 위에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 같아요. 120만 원에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 외에는 상당히 훌륭한 마감 상태나 이 촉감도 알루미늄 촉감이 나쁘지 않고요. 요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뜯어도 되겠죠? 워런티가 제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뜯어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메모리랑 이거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드라이버로 별나사가 있네요. 요즘 노트북들은 업그레이드에 다들 민감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만 풀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더라고요. 애플만 좀 복잡하게. 애플은 업그레이드도 안 되죠. 좀 짜증나요. 살 때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짜잔, 뺐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요렇게 뜯었습니다. 아, 요렇게 나사 부분에 절연이나 요런 실드가 있고요. 여기 SSD가 들어가는데 SSD가 기본은 512가 꽂혀있네요. 이거 데모라서 512가 꽂혀있나? 그리고 옆에 슬롯이 하나 더 있어요. SSD 두 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암만 해도 모뎀이나 뭐 이런 거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어디 있지? 메모리가 안 보이네요. 메모리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없네. 내부 구조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잠깐만요.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는 배터리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는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제 게 아니라서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다 뜯어볼 수는 없고 가볍게 뜯을 수 있는 것만 뜯었는데요. SSD 두 개 들어가고 메모리도 여기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펙에 써 있을 테니까. SSD는 하이닉스 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컴파운드나 유닛들 붙어 있는 거 보니까요. 비교적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노트북 정도 수준이에요. 허접하고 막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선이나 이런 것들은 마감 처리를 잘 해놓은 것 같고요. 방열이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네요. 메인보드, CPU,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컴파운드를 발라가지고 방열판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발열이나 이런 건 꽤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열을 한쪽으로 몰아놨어요. 한쪽에서 나오게 돼 있어서. 사이즈 이만한데 그렇게 꾸겨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뭐 이 정도면 훌륭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알루미늄 하우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하우징 으로 되어 있고요. 금속성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플라스틱 가이드를 통해서 부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했어요. 지금 이 제품은 파트의 거의 한 80% 90% 가까운 부분을 금속성으로 덮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에 플라스틱 판때기들을 이렇게 붙여서 가이드들을 잡아놨어요. 역시 에이서라는 회사 자체가 노트북을 OEM으로 꽤 오랫동안 만들었던 회사예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OEM 생산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마감 상태나 제작 상태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빼놓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통해서 이 결합력이나 이런 것들도 높여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요소들은 많이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게 훨씬 엔지니어링적으로 쉽기는 해요. 이 유니바디 형태로 모든 걸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꽤 탄탄하고 검증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완성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까지 보고요. 일단 다시 조립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사는 너무 세게 조이면 보드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손으로 해야 돼요. 요거는 보통은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옆에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앞 여기 턱이 조금 있어서 키보드 이렇게 손 얹는 키감이나 이런 건 좋게 되어 있긴 하는데 예쁘진 않아요. 라인이 키보드 있는 쪽 앞쪽 라인은 그거는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격이 이 정도면 3050Ti가 들어있는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훌륭한 초이스가 아닐까요? 자, 블루투스는 물론 들어있고요. 5GHz 와이파이도 있고요. 아, 요거 들면 살짝 키보드가 앞쪽에 들리네요. 그래서 키 위치도 좋고요. 키감은 약간 멤브레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그 고무 캡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무. 이게 멤브레인 맞나요? 고무 이렇게 누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키감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만약 이거 쓰신다면 키보드는 다른 거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를 많이 쓰신다면. 그리고 게임용으로 막 타격하고 그럴만한 키보드는 아니에요. 타격감이나 이런 건 별로네요. 나머지 만든 새, 만든 뭐 마감 상태나 이런 건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노멀한 아주 평균적인 형태의 노트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 표면 코팅을 뭘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알루미늄에 애노다이징을 하고 엠보싱 처리를 한 것 같은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오염도 좀 강할 것 같고 이 느낌이 이렇게 엠보싱 해도 이게 느낌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얘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옆에 라인도 한번 보시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커브 라인이 조금 아쉽긴 하는데 쓰는 용도로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안에 구성도 그렇고 여유 있게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꽤 괜찮은 스펙입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정도 노트북에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화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라데이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측정을 해보진 않았는데 눈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그라데이션 내주는 그런 모니터가 일반 모니터도 찾기 힘든데 노트북용 모니터가 그 정도 들어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노트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에 대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